연기를 꿈꾸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. 다 막 연극영화과가 꿈이고 연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배우가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떻게 하면 배우가 될 수 있는지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진짜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. 한 3년 동안. 그래서 약간 뇌가 과부하가 걸렸는지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. 기억이 잘 안 나. 근데 이제 하선 언니랑 되게 친하거든요. 하선 언니랑 예원 언니라고 있어요. 세네시까지 막 얘기를 했는데 아, 도대체 뭘 해야지 되는 걸까? 뭐가 매력인 걸까? 근데 저희 배우들끼리 얘기하면서도 아 모르겠다. 모르겠어.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. 저희도 그러거든요. 그냥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사는 거 그게 답인 것 같다 이러면서 뭐랄까요? 어느 순간부터 마음으로 연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머리로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다 보면 스킬이라는 것도 분명히 생기거든요. 이 각도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보일 거야. 뭐 큰 넓은 그림 풀샷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그런 샷들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요령들이 생기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연기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 것 같아요.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 공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삼시세끼 이런 프로를 봐도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향수를 느끼고 시골을 가서 그런 것들 막 꼽고 공감하잖아요. 작품도 그런 것 같아요. 연기를 할 때. 못 봐주겠죠? 못 봐주겠죠, 진짜. 저기서 저렇게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작아지죠, 한없이.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이 보이는 사실이고요.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제 부족한 점, 내가 못 가진 걸 막 더 갖고 싶어 하듯이. 모든 배우들이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. 네, 지금도 배우의 꿈을 키우면서 열정과 또 땀을 쏟고 있는 많은 배우 지망생 여러분들 지금 그 열정만으로도 충분히 배우니까요. 열심히 하셔서 좋은 현장에서 다시 뵙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 하세요. 서울종합예술학교 화이팅!